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선이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티셔츠예요. 그런데 그냥 티셔츠는 아니고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깨 패드를 넣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은 원단으로 같이 입었는데 이 원단을 제가 티셔츠를 하게 된 이유가 티셔츠를 만든 굉장히 좋은 원단이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는 티셔츠를 꼭 만들어서 이 여름에 한 번씩 쉽게 여러분들도 만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했어요. 너무 쉬운 디자인이지만 여름에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고 시원하고 이런 원단을 꼭 잘 구하기가 힘든 원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그러면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이 너무 쉽죠. 티셔츠니까. 자, 디자인에 어깨에 패드를 넣었어요. 저도 지금 어깨에 패드를 하나 딱 얇은 패드를 하나 넣었어요. 어깨에 패드를 딱 넣고 그 다음에 목 부분에 밴드, 목을 파서 이렇게 자기 원단으로 밴드 처리를 했어요. 목에 밴드 처리를 했고 끝! 디자인이 끝이에요. 뭐 이렇게 쉬워. 어깨에 패드 하나만 넣어도 옷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목 실루엣은 좀 슬립하게 했는데 핏을 여러분들은 일자로 하셔도 되고 약간 넉넉하게 하셔도 되고 이 원단 하나로 티셔츠 만들어 보시면 이 여름 굉장히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굉장히 쉬우니까 우리 패턴도 굉장히 쉬울 거 아니에요? 패턴 한번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깨 패드 들어간 티셔츠 어패 티 요 패턴을 지금 떠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놓는 게 기장을 놓을 거예요. 기장은 20인치 52cm 정도 기장을 52cm 정도 나는 조금 좀 슬립한 거 말고 약간 여유 있게끔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한 23cm 24cm도 가능해요. 그런데 바깥으로 입는 것보다 안에 넣어서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장을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인치 51cm 정도 기장을 먼저 놔주세요. 20인치 51cm 정도로 기장을 놔주시는 거예요. 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오늘도 원형, 5원형 사용할게요. 오늘 패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잠깐 보고 계세요. 그럼 휙 지나갈 거예요. 원형, 5원형 카피를 딱 해주시고요. 펑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 보세요. 원형에서 1인치, 2.5cm를 줄이세요. 가슴에서 2.5cm, 1인치를 줄이시고 허리에서 5cm를 줄여주세요. 5cm를 줄여주세요. 곡자로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주세요. 자, 자기 진동에서 반인치 1.2cm 정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에 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해주세요.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몸에 쫙 잘 맞으실 거예요. 자, 어깨 똑바로 그려주세요. 어깨 똑바로 그려주시고요. 자, 목 부분 원형에서 4분의 1, 0.5 정도 나가서 그려주시고 밑에도 0.5 내려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자, 어깨는 자기 어깨에서 1cm 정도 줄이세요. 자기 원 어깨에서 1cm 정도 줄이신 다음에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끝. 목 부분에 밴드가 들어가잖아요. 자, 밴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밴드는 여러분들이 요 목뼈에 들어가는 밴드는 반인치에서부터 4분의 3, 1.2cm에서부터 2cm까지 주시면 되는데 반인치 정도를 1.2cm 정도 주시고 싶다 그러면은 1.2cm를 파주세요. 목을 1.2cm, 내가 요 밴드를 주고 싶은 거 4분의 3, 2cm를 주고 싶다 그럼 2cm를 이렇게 파주시는 거예요. 자, 2cm를 나는 2cm 밴드를 하고 싶다. 요 밴드 넓이에요. 원목에서 밴드 넓이까지 이렇게 파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파주신 다음에 자, 내가 반인치 1.2cm로 밴드를 하고 싶다. 요 목에 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여기로 자를 거예요. 여기로 자르시는데 자르기 전에 여기서부터 요 넓이를 재놓으셔야 돼요. 밴드 들어가는 기 전에 거를 체크를 딱 해주세요. 여기를 딱 체크를 딱 했더니 9cm예요. 여기가 9cm가 나왔어요. 9cm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밴드 넓이를 만들 때 9cm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뒷판은 끝났어요. 자, 얘를 이렇게 끝부분에 맞춰주시고요. 카피.
자, 요렇게까지만 카피를 딱 해주시고요. 자, 뒷목에서 좀 목을 옆에를 팔게요. 그래서 옆에 1인치 정도를 이렇게 팔게요. 1인치 정도를 파시고, 자, 요렇게 파신 다음에 여기에 반인치 1.2cm 정도 요 띠를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자, 자르는 선은 여기예요. 자르는 선은 여기를 자를 거고요. 나머지 둘레, 요 둘레는 재놓으세요. 요 둘레는 이렇게 재서 14cm 체크해 주시고 얘를 잘라줄게요. 자르는 건 여기로.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앞판을 뜰 때는 어깨를 딱 맞춰주시고, 어깨를 맞춰주시고, 자, 앞부분은 앞에 원형에서 8cm 정도를 파줄게요. 8cm 정도를 이렇게 파주시고, 판대랑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굴려줄게요. 앞에 목을 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원래 반인치 밴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밴드가. 자, 요렇게 밴드가 이렇게 띠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띠 넓이를 체크를 해 주실게요. 뒷판은 14cm, 앞판 밴드는 19cm. 자, 여기는 19cm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럼 다 됐어요. 얘는 잘라 주시기만 하면 돼요. 목 밴드 띠는 19cm하고 14cm를 합치면 반인치 정도로 할게요. 19하고 14도 이렇게 33cm 이렇게 체크할게요. 볼시로 여기가 밴드가 될 거예요.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소매는 바늘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소매통을 30cm를 소매통으로 갈 거예요. 30cm로 갈 거기 때문에 30cm 소매통을 정하세요. 자, 여기 소매통은 30cm니까 반 접었으니까 15cm로 체크를 해주시고, 뭐 여기 암홀 둘레를 체크 좀 할게요. 암홀 둘레를 쟀더니 18cm가 나왔어요. 18cm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18cm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랑 만나는데가 18cm가 되면 돼요. 18cm에서 1cm 빼주세요. 그럼 17cm가 될 거예요. 17cm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놔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를 나가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를 들어온 애랑 연결. 그리고 암홀자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암홀자를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소매 기장은 20cm 정도 놓을게요. 소매 기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를 딱 놔주시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소매가 끝났어요. 그러면 소매 길이하고 얘랑 맞는지만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소매가 딱 맞으시면 돼요. 그럼 잘라볼게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얘는 연장해서만 그려줄게요. 자, 여기가 앞이 되고요. 여기가 뒤가 될 거고, 여기랑 어깨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뜨면 소매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은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까지 딱 떴어요. 그럼 한번 재단을 해볼 건데, 원단,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마카, 요척은 1야드가 좀 안 들어가요. 반 접어서 앞판 뜨고, 반 접어서 뒷판 뜨고, 그 가운데 남는 부분에 소매 뜨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다가 목 밴드 뜨면 끝. 굉장히 쉽게끔 한마 안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티셔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재단이 됐으면 이제 봉제를 해볼 건데, 봉제도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끝이에요. 어깨 받고 소매 다는 것만 딱 해보시면 될게요. 어깨 받고 소매 다는 거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번 영상 굉장히 보세요. 제가 꿀팁 하나 넣었어요. 어깨를 먼저 박으세요. 그 다음에 소매하고 몸판을 펼친 다음에 박아주시는데
끝서부터 박는 게 아니라 3cm를 시작서부터 띄고 끝날 때도 3cm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소매와 소매끼리 박고 몸판과 몸판끼리 박고 나머지 부분 6cm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암홀 처리로 이렇게 같이 박으시면 너무 잘 맞고 쉽게끔 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소매를 박을 건데요. 소매를 박을 때 자, 어깨를 먼저 박고 소매를 박으실 때 3cm 여기서부터 3cm 띄고 박아 주세요. 3cm를 띄고 여기서부터 3cm를 뒤서부터 띄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끝날 때 3cm 정도 끝내고 이렇게 끝내주세요. 자, 소매를 이렇게 몸판으로 달 때 시작과 끝을 3cm 정도 띄고 자, 이렇게 띄고 이제 소매끼리인데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소매끼리 박아주시고 몸판끼리 박아주시고 자, 소매끼리 3cm를 띈데 3cm씩 안 박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소매를 박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옆에 소매를 옆으로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소매도 이렇게 박아주시고 몸판도 그러면 3cm 띄고 박았기 때문에 몸판도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박아주시면 여기가 터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매를 마무리를 이렇게 딱 보시겠죠? 이렇게 여기 3cm 안 박은 데가 있죠. 여기 안 박은 데를 이제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cm를 박아 주시면은 소매가 이렇게 다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달렸죠. 자, 소매를 딱 달아놨어요. 네크 부분만 만들면 끝나잖아요. 네크 부분도 우리가 1.2cm, 1.5cm 정도 밴드 자르는 거를 반을 접어가지고 목둘레만큼 잘라놓은 패턴을 가지고 재단을 해주신 다음에 반을 접으신 다음에 목 부분을 자, 얘를 땡기면서 박아주셔야 돼요. 목 부분은 땡기면서 위에부분만 몸판을 땡기면 안 돼요. 위에부분만 딱 땡기면서 박아줘야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에 딱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부분을 이렇게 뜨는 부분을 다리를 스팀으로 싹싹싹 해주시면 몸에 딱 붙게 돼요. 시보리를 땡기면서 박으셔야 돼요. 몸판은 땡기면 안 되고요. 시보리를 살짝 당겨주시면서
엽서를 박을 때도 살짝 땡기면서 박아주세요. 그대로 뜯어지지가 않아요. 살짝 땡기면서. 오바로크 안 쳤어요? 오바로크 안 치셔도 돼요. 밑단 처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꺾어서 하시고 싶은 부분 하셔도 되는데 이 원단은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밑단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커팅해서 쉽고 빠르게끔 만들어 입어보시기 위해서 그냥 커팅만 했어요. 그냥 제가 이 티셔츠 만드는데 딱 15분 걸렸어요. 재단까지 다 해서 미싱까지 하는데 15분 정도. 넉넉하게 여러분들 30분이면 티셔츠 하나 뚝딱 하고 만들어 입으실 거예요. 이번 주는 이렇게 쉽고 시원한 옷을 한번 해봤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주에 저 림빠는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